제5개 명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선배와 후배가 있고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고 대장과 이등병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지요. 이런 질서는 누가 주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주심으로 순서와 권위를 만드셨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런 질서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질서와 순서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가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하게 돌아갈 거예요.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학생들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가정이 질서 있게 유지되어요. 부모 또한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겠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들을 권면하며 키우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렘넌트는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나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을 질서 있게 잘 갖고 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만들어주셨어요. 질서를 만들어주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우리 소율이 64문에서 또 만나요. 안녕.